안녕하세요. 이번 피니싱모터 충남 천안 총판을 맡게 된 문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출시하게 된 저희 E2 아이디에 대해 소비자분들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음성으로 전달해 드려야 합니다. 자동차 내면 기관의 연료 인한 손상을 최대한 줄여 100%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제품입니다. 본 기술은 복합 변조 주파수를 이용하여 진동 패턴을 각인시켜 주변에 쌓인 정전기를 제거하여 전기적 물리적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한 제품입니다. 형성된 진동 패턴은 지속적인 공진 또는 공명 기주기의 증폭된 증폭에 의해 연료 소비를 최소화하게 되는 기술입니다. 기존 제품들과 호환이 가능하며 그 어떤 제품과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게 장점입니다. 신개념 장치인 저희 E2 ID를 느껴보시면 신세계를 보시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상담 주세요. 마지막으로 충남점을 대표한 문실장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나아지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Kind of. 아, 김 사장님. 네, 사장님. 네. 아, 반갑습니다. 네, 장착했습니까? 장착하고, 네. 고속으로 대응 집 밟고, 네. 검사하니까, 네. 0.0% 나왔어요. 0.0%요? 네. 언제, 오늘 검사하셨어요, 그럼 바로? 아, 설치하고 영산에서 네. 울산 내려와서 네네. 바로 검사했죠. 99% 나왔던 게 0.0%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네. 뭐 디테이프 소고한 것도 뭐 관련이 있겠지만 네네. 설치하고 뭐 회오리 뭐 하고 플러스 네. 에너지 나도 하고 네. 아까 플러스 원하고 다 설치했거든요. 네. 아, 다 설치하고? 네, 풀셋하고 뭐 네. 사장님 말대로 나면 뭐 75%? 네네. 일단은 뭐 환불도 해주신다고 사장님께 얘기하시더라고. 아, 저희는 그거 자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 홍보를 좀 잘하면 이거 대박 날 것 같은데. 홍보를 잘하시면. 네, 그런 것들이 만에 하나라도 잘못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네. 드리는 거고 우리 거 장착하고 매연 불합격 맞은 차도 다 합격했습니다. 네. 아, 진짜 뭐 고마워서 전화 안 드렸습니다. 예, 아유, 뭐, 잘 다녔으니까 다행이죠. 나는 너, 조사 1%는 안 나오겠나, 이랬더니. 네. 0.0% 검사관이 놀라더라고요. 검사관이 놀래요? 99%에다가 네. 0%가 나올지 자기도 모르겠다는데, 뭐 했냐고. 그렇죠. 99% 나오던 게 0% 나왔으니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아마 날리셨을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전화 한 통 왔는데. 네. 저희 건 3월 달에 장착하신 분이 엊그저께 검사를 마쳤대요. 네. 근데 검사관이 계속 엑셀을 밟더래. 그래서 안에 구경 있다가 가서 물어봤더니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이거 어떻게 0% 나오고 이거 매연이 하나도 안 나오냐고. 도대체 뭘 달았는데 이런 거냐고. 그래서 이거 달았는데 하여튼 좋은 거 있다고 돈 비싸게 주고 다른 거라고 그랬더니 아 이해가 안 간다고 막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전화가 왔어요. 영수에서 또 사장님들이 또 누구 회사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성비서에 이제 그 또 대표 있고 네. 대표님 있고 또 기술 대표라는 분 한 분 더 계시고 네네 그분들은 뭐 뭐야 힘 올리고 돈 올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회오리 터보하고 라파 플러스 온하고 플러스 접지 세 가지를 조합 장착하면 각각 하는 네. 역할이 틀려서 차를 불안정세되는 거 완전세를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액셀링도 가벼워졌지만 네 평상시 운전대로 하면 연비가 네 지금 23, 22가 나오는데요. 23, 22가 나온다고요? 원래 얼마 나왔었는데요? 원래 13, 잘 나오면 13. 어허, 기가 막히게 모르는군요. 야, 지포트지 R이잖아요. 11, 몇 년식이라 그랬죠? 11년식. 10년식? 11년. 11년식인데 지금 연비가 그러면 우리 거 달고 23 정도가 나왔다고요?
이거 하이브리드 같은데요? 와,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 정도 나온 거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일단 지금 검사 맞고 지금 기대돼가지고 집에 가는 길인데. 네네. 지금 차가 조금 막히고, 뭐, 수도도 계속 받고 있는 와중인데. 네. 뭐, 그래도 한 19로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집에 가면. 대단하게 좋아하신 거고요. 뭐 이거는 제가 그 저희는 영업 일하는 그 특성상 이렇게 녹취가 돼요. 제가 네네. 그 좋은 정보로 좀 쓸게요 유튜브에다가. 남은 또 할인해 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일단은 뭐 연비도 좋아진 부분이고 매연도 0% 나왔으니까 뭐 축하할 일이고 잘 됐네요 사장님. 이거 제일 좋은 거는 일단 고속도로 연비 생각 안 하고 좀 밟았거든요. 네네. 근데 차가 160인데 느낌은 풍절음 말고 이제 공명음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공명음이죠, 네네. 예, 엔진에서 웅하는 소리가 그게 없어지죠. 그게 안 들려요, 안 들려. 그렇죠. 오르막 펜에서 이렇게 보면 네. 이게 엔진이 힘들어서 웅거리는데 그런 소리 없어지면서 그냥 치고 올라가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모든 게 다 좋아져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걱정되는 거는 네. 이제 수명 뭐요? 수명 반 영구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래서... 사장님 차 바꾸시면 옮겨달 수도 있고 이전 장착도 가능하고요. 차가 또 한 대 더 있거든요. 미로 하이브리드. 네. 미로 하이브리드 우리 영상 보시면은 제대로 효과들 다 많이 보고 계세요. 그 미로가 지금. 뭐 장점이나 유효성 똑같이 풀 테스트 해야 되나요? 이왕이면 다 무동력 터보 헤어리하고 플러스 그거는 이제 니로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에너지 접지가 안 들어가요. 그죠. 네, 플러스 접지가 필요 없고요. 전기 계정인데 하이브리드라서 그냥 네. 라파 플러스 원하고 무동력 터보 헤어리 두 가지만 해도 좀 효과를 보는데 거기에 니로 같은 경우는 장거리 주행 많으면 라파 플러스 2도 또 해도 괜찮아요. 일단은 뭐 요새 아저씨 말대로라면 미로는 회오리만 해도 뭐 회오리만 해도 또 효과 봐요. 일단은 힘이 네. 좋아질 거다. 그럼요. 예 네, 맞아요. 일단은 뭐 최소 비용으로 예 네, 마누라 할 정도면 되죠. 그럼요. 그래도 되고요. 마누라가 제일 좋은 거. 하여튼 잘 타시고 예예예. 또 뭐 좋아지는 거 있으면 전화 주십시오. 네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네.